유근이에게 예절 교육을 시켜야겠어. 갑자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요즘 유근이가 너무 막 안 돼, 싫어 이거 너무 많이 해. 그리고 그때 예방접종 맞으러 갔을 때도 선생님 막 장난감이셨는데 부셨어요, 유근이가. 부셨어? 던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 아이들 가르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살짝 그런 네. 설정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웃지도 않고 뭐 포옹, 키스, 아 키스네 뽀뽀 이런 거 가끔지 뽀뽀야. 네, 뽀뽀.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말고 딱 10분. 그래요, 10분. 10분 정도가 적당.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럼 태빈이가 네. 키한테 미안할 상황을 만들어서 그 모습을 유근이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이럴 땐 사과를 하는 거다. 유근아, 일로 와봐. 빨리. 태민 아빠 봐봐.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구나. 유근이가 아빠 봐, 이렇게 밟고 지나가 봐. 이렇게 미안할 일을 안 만들게 밟고 유근아 죄송합니다 해야지. 유근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유근아 뭐 하는 거야? 유근아 하는 거야? 유근아 죄송합니다 해야지 빨리. 죄송합니다. 싫다는 거야? 발 밟았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돼. 유근아 죄송합니다. 유근이 죄송합니다 해야지. 밟아봤는데 키 아빠 밟아봤는데 죄송합니다 안 해? 잘못했는데? 해야지 유근이. 아이 귀여워. 유근아 어떻게 된 거였어요? 와 근데 진짜 그럼 뭐 한 거야?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너무 잘해주는 것 때문에 얘가 잘못된 길을 조금이라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되게 불안하게 조금씩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유근아 아빠랑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놀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근아 일로 와. 유근 일로 와. 유근아. 유근아. 정유근. 일로 와. 유근아 이리 와. 솔직히 유근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아빠가 된 거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느낀 건데 와 아빠들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엄마 못지않게 아빠도 힘들구나라는 건 오늘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전 안 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울건 뭐 소리를 지르건 간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마음도 워낙 다들 이렇게 솜사탕 같아서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저 연구해 올게요. 다음 주까지 다 불러 그냥. 유근아! 유튜브! 통과 빨리! 쏙! 우! 웃겨! 아이고, 유근이! 웃음이 나오지? 우린 엄격한 아빠가 될 수 없나 봐. 그래. 우리가 유근이 길들이기 작전을 실패했으니까 그럼 이번엔 유근이 상상력 좀 풍부하게 도와주기 작전. 오케이. 뱀이다. 수영할 때 쓰는 거야. 오, 목걸이. 와, 모자.
오! 이거 헤드폰 아니야. 이거 뿌리야. 유근아. 유근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이거 뭐야, 유근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거 튜브 해봐, 튜브. 아이고, 잘하네.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수영장. 수영할 때 쓰는 거야. 유근이 물에 빠지면 어프로프하니까 물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수영장에서. 유근아, 이거 의자도 되는데. 유근이 여기 앉아봐. 아이고, 아이고. 어? 의자 되지? 키 아빠 한번 줘볼까? 이거 키 아빠 목걸이도 되는데. 이거 목걸이. 와, 목걸이. 목걸이. 유근이도 목걸이. 어, 유근이 목걸이. 이야. 뱃살. 뱃살. 어, 이거 목걸이야. 유근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자네? 뭐지? 이거 어디 쓰는 거야? 유근아, 그 국어는 요리할 때 쓰는 거야. 국자 해봐. 국자. 유근이 국자 주세요, 아빠한테. 아이, 착하네. 이거, 유근아, 이거, 이게 국자도 되고, 이렇게 눈도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모자인데요? 어, 모자도 돼? 모자. 어? 이거 볼펜인데요? 어? 볼펜체? 어? 오! 나이스 잡. 어, 나이스 버디. 어, 유근아, 유근이도 해보자. 오, 야, 이거 유근이 딱 볼펜체인데? 여기다 쳐봐. 누구? 오! 유근아, 키 아빠 국자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키 아빠예요. 아, 저 민호 아빠예요. 유근이 바꿔주세요, 유근이. 네, 유근아, 전화 받아봐, 민호 아빠야. 유근이야. 유근이야? 여보세요, 유근아.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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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해, 거꾸로. 이거 뭐야? 엄매. 엄매. 혹시? 중생에게서 미친스러운 빛이 나요.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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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예! 어? 저게 뭐야?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여기다 물을 따라서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걸 따라서 이렇게 이것도 내가? 이거 이름이 뭐야? 컵 아니야, 모자야. 그럼 모자야, 주구나. 오~ 아~ 이제 뭐 이거 아니야, 모자 아니야, 주구나. 이거 헤드폰이야, 헤드폰. 헤드폰이야. 몰라,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나. 나 뭔가 머리랑 잘 어울리는데? 이거 헤드폰 아니야, 이거 뿔이야. 아, 유니 뿔. 유니 뿔. 어, 뿔 났다, 유니. 유구나, 이거 봐. 유구나. 확성기. 오, 확성기, 확성기. 시아빠. 시끄럽대. 어, 유구나, 이거 뭔지 알아? 아이스크림. 아. 유구나, 이거 봐봐. 유구이도 해볼래? 유구나, 아빠 그거 주세요. 아빠 그거. 이거 뺏겼다. 어. 이거. 미안합니다. 하면 줄게. 미안합니다. 하면 줄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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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가다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다 이렇게 막 밟았어. 팍. 어? 아야. 그럼 미안합니다. 빨리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미안하면 시켜? 어, 유근이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아이고, 어, 미안합니다. 이거 줄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미안합니다를 아~ 시켜야 돼, 유근이는. 근데 뭐가 미안하지? 그치, 뭐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이 데뷔해가지고 미안하는 거야. 유근아, 키아빠가 종현아빠한테 이렇게 붕 했어. 그러면 키아빠가 종현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 미안합니다. 이렇게 키아빠가 이렇게 놀봐? 고맙다고 해야 되나? I'm sorry.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줘, 유근이한테. 아빠가 보여줄게. 막 이렇게 놀아. 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자, 아빠랑 그럼... 약속. 아빠랑 약속. 그러면 이거 놀게 해줄게요. 좀 해볼까? 내가 보기에는 유은이가 참 천재야. 참 천재야. 미안하지 않을 때만 미안하다고. 미안하지 않을 때만 미안하다고 그러고 미안한 상황일 때는 절대 안 해. 이게 이 네 살이 이제 자아님 강한 시기래요. 그래. 헬로 베이비 끝나기 전까지는 하겠죠? 미안합니다. 아빠 되게 힘들다.